장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헤들러, 뒷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나랑 같이 점프한다. 박, 라젤, 다음 역에서 내려. 멜관한 크라우스를 쫓는다. 좋아. 속도가 느려진다. 시작하지. 좋아. 제작한다. 조심해. 동독애들이 해승 강량 쪽도 수차례 돌고 있으니까. 전방에 경비다. 기차를 여기 빠져나간다.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금지야. 당장 어때요? 잠깐. 진정들 아시죠?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린다니까 그러네. 엎드리지 좀... 않으면 발표한다. 귀 먹었어? 엎드리라고! 지금이! 잘했어. 얼른 정리하자. 크라우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박, 라젤,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거기 탐정 조심해. 줘야겠어. 검문소 잘 감시해.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크라우스가 건물에 걸리면 볼코파를 못 만날지도 몰라. 건물에서 맞죠? 저 서류가방 됐나? 맞아?
따라와. 파크, 크라우스가 장벽을 지났네. 그쪽 상황은 어때? 라자르하고 철수 지점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았어.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와 볼코프가 건너편 바에서 만났거든.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를 찾아 파란 우산까지 보냈다.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를 찾아 파란 우산까지 보냈다.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연락처는 파란 우산을 가지고 있다. 어우야, 이게 얼마 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허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볼코프를 쫓는다고. 연락처 중 하나가 불시 검문에 걸렸어. 여기서 두 분이 떨어진 곳에서 비밀 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아.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처가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걸 막아야 해. 여기 잡혀 있어. 크라우스는 비밀 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킬러지. 나도 모르지. 놈은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것 같다. 볼코프는 어딨어? 당신 비행장 있어. 일단 돌아가서 우리를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은 다시 잡아야겠군. 네,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 놈이 바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망했어. 화장실로 가. 내가 시간을 낼게. 팀, 계획이 바뀌었다. 크라우스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골코프를 잡을 단서니까. 에프넌디니 뒤에! 잡합!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나 빼고 라자로 파크랑 만나. 계획은 다시 알려주지. Ich bleib heute Nacht bei meinem Freund. Wir hatten ein paar zu viel in der Kneipe. Sie beide. Schon gut, schon gut. Aber Sie können meine Wohnung von hier auch sehen. Ich frage nicht noch ein. 조심해, 벨. 경찰이 쫙 깔렸어. 현 위치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만나지. 잘 숨어서 이동해. 얘도 버리지 말라고.
auf die harte Tour. Park, 상황은? 아파트 맞은편 상점 아니에요. 크라우스가 방금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비밀 경찰이 현장을 이잡듯이 수색 중이야. 조심해야 돼. 상황이 나아지면 합류하지. 벨, 당장 파크랑 라자라한테 합류해. 이상. 집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대체 왜 들켰는지 모르겠어. 철저히 주의했는데 구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해. 들키지 않은 것 같고. 따라와. 조용히 동네 사람을 다 깨우지 말고. 파크는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했나. 벌써 문 닫았나. 파크는 요 앞에 있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아, 주목과 크리스의 차는 나도 안다고. 건물주 대답상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안전해.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그래, 어딘지 알아.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는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벨이 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박, 여기서 우릴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경찰이 저부 검문하고 있어. 조심해. 그래.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크라우스나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에다가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엄마, 나 이불이 없어졌어요. 진짜 애가 있었잖아.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시간이 없어. 빨리 가방을 찾아.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렸단 건가?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대령했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헤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거든. 헤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그레타 켈러도 있지. 희년 동료가 술술 불더라고. 넌 아주 개새끼야. 저기 미안한데 그레타, 케이시비를 너무 얕게 봤어.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 놈이군. 이 년은 금방 끝내주지. 장난감 더 꺼내게 만들지 뭐. 다시 묻겠다. 누구 밑에서 일하나? 이거 재밌군. 어째서 갑자기 나한테 흥미가 생기셨을까? 난 페르세우스를 위해 유럽에서 물건을 빼내주고 두둑이 챙기자. 네 놈을 죽였다는 걸 알면 보너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꾸덕이도 쓸 데가 있다고 하네. 넌 쓸모가 없어.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벌코프는 저쪽으로 간다. 마이식스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은 간절군. 이제 동베를린을 뜨자고. 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주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장막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